시작하게 된 얘기는 제가 좀 학교랑 집이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걷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걷는다는 게 굉장히 사유하는 시간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되게 시간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작품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니는 길이라든지 제가 뭐 이동하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졸업하고 강의하고 있고요. 네. 직업은 전업 작가라고 해야 되고 오늘 도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도움 중에서도 황동을 쓰고 있어요. 색감이 약간 바랜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뭔가 흘러가는 시간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런 비슷한 일상을 공유하는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소재도 저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주제만 좀 주로 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주로 가는 공간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걸어다니는 길거리 위주로 좀 이미지를 많이 잡고 있어요.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계단 이런 쪽 위주로 잡고 있어요. 좀 많이 겪어본 것도 위주로 잡고요. 학교에 좀 강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페어 쪽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예 트렌드 페어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어요. 10년에 나오고 15년에 처음 나왔고 다시 나왔고 아트 페어 쪽은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네.